녹화 종료했습니다. 자, 녹화 종료. 일단 그리트스 정글에서 1대1 땡미싱님과 워버스님의 1대1 매치인데 오랜만에 복귀고 하니까 간단하게 이만 풀어볼게요. 녹화 시작했고요. 자, 땡미싱님 일단은 엘자 파시어 선택해주셨고요. 워버스님은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워버스를 선택해주셨네요. 자, 일단은 땡미싱님 3가디언 체제로 가는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1슬러가 1슈타로 모아서 대충은 아마 1슬 2슈타라는 불가능한 체제로 가지 않을까. 자, 근데 일단 보면은 어제부터 이제 워해머 타운에 홍보가 되기 시작했죠. 예, 워해머 르네상스 리그라고 해서 워해머 소울스톰 리그를 JJ 클랜의 오버로드님께서 시작을 하시고요. 아, 봤는데 해설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워해머 1의 그래픽에도 불구하고 해설로 충분히 커버를 치는 그런 해설이었어. 자, 역시나 예상했듯이 두 번째 슬로가까지 두 번째 슈터보이까지 등장하고 있고요. 아, 말했군요. 자, 두 번째 가디언도 등장했는데 우리 쫄쫄이 쫄쫄이 타이즈의 가디언 분들 근처에 있는 리액션 포인트 먹어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버스는 그 오른쪽에 있는 빅토리 포인트 한 먹어주고 있고요. 야, 그래픽카 CPU를 i7으로 업그레이드 하니까 풍족하구나. 프레임에 흔들림이 없어. 마치 방송은 과학입니다. 자, 워버스 일단 중심 쪽으로 들어와서 슬러거와 두 번째 슈타까지 두 마리 슈타 두 군데 슈타까지 끌고 왔는데 이쪽에서 일단은 파시어가 얼굴처럼 생긴 건물 안에 들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나머지 애들은 지금 두 군데 가디언만으로 지금 저 세 군데를 상대하기 힘들거든요. 자, 가성비 좀 전투 장비까지 달아주고 있다고 하지만은 얘네들도 지금 가성비 조금 달아주고 있어요. 자, 처음부터 워버스님 빠르게 압박해주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땡시님이 선택하는 것은 일단 전투 장비 달아주는데 수류탄이 자, 한 마리밖에 안 맞아서 삑사리 라고 발전기 하나 털어주고 빅토리 포인트는 왔다갔다를 했다 하지만은 이게 또 크죠. 지금 발전기가 하나 통째로 내려가고 있는데 자, 여기다 산발적 일단 몽땅 박아서 내려주고 올려주고 있긴 하지만 그쪽도 만만찮게 지금 올려주고 야 뭐야 이건 깜짝이야. 자, 좀 흉물스러운 그런 배치를 사용하고 계시네요. 자, 오크쪽 근실이 역시 엘자는 게릴라전이죠. 지하 걸어주고 거기다가 지금 리트릿 해주는 애들한테 지금 계속해서 총알 쏴주고 있고 슬러가 리트릿 하는 구간에 슬러가 없나요? 없죠. 일단 리퀴션 포인트 하나 내려줬지만 이쪽에서는 발전기 하나 내려준 거에 더 큰 이득을 생각해봅시다. 자, 끝까지 추격하면서 지금 가디언 분들에게 지금 총알 세례를 퍼부어주는 슈타보이즈. 자, 마지막 분대는 세 번째 분대는 레인저 분대였고요. 레인저 분대 왜? 왜지? 오크한테 레인저 분대라 효과가 있나요? 차라리 벤시가 낫지 않나? 아니면 3 가디언을 가든가. 자, 에모비 클랜의 베어님 반갑습니다. 비어라고 해야 되나? 지금은 방송이 뭐 잘 나오죠? 자, 오크 워버스 중심으로 들어가서 일단 올라가서 북쪽에 있는 슈타보이들 쪽한테 가고 있긴 하는데 의미가 있을까가 생각되고요. 일단은 멀리서 지금 일단 오크 쪽에서 최대한 슈타보이보다 더 먼 먼 거리에서 원거리 견제를 해주고 있는데 야, 얘네들 생각보다 헤드샷 잘 뜨고 있어요. 생전에 배틀필드를 좀 해본 놈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건물 안에 들어가니까 워버스는 닥쳤던 개가 돼가지고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자자자 파시어가 하필 거기서 스페셜 어택이 체력 20 남고 살아 돌아가고요. 파시어 자, 워버스가 지금 가디언 상대해주고 있는데 지금 어디가나요 지금? 지금 빅포보다 지금 저기 발전기를 테러하는게 훨씬 더 급선무가 아닐까. 2티어를 멈춰버릴 수가 있는데 아예
자, 술탄 적절히 했지만 예, 달려가도 도중이라 땡시님의 술탄을 픽스레가 다시 한번 놨고요. 자, 발전기 다시 한번 올려주고 있는데 지금 엘다 지금 발전 리퀴션 포인트에 비해서 지금 발전기에 지금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하지만 3, 4, 5, 2티어 올라갈 자원은 이제 충분히 모였고요. 그 반면에 지금 오크가 오히려 지금 예, 자원이 좀 모자라는 편이죠. 지금 왜냐면 풍선연까지 등등했고 했으니까 2티어가 좀 예, 늦춰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긴 하지만 엘더도 엘더 2티어 올라가는군요. 자, 레인저에서 지금 계속해서 예, 귀찮음을 예, 당하고 있지 예, 귀차니즘 예, 당하고 있지만 예, 풍선연들을 일단 리틀 시켜주고 그 사이에 슬러가 보여주도록 예, 발전기 먹어주고 있고요. 풍선연 단 달려가는 다 막고 있어요. 아까 점프를 한번 썼기 때문에 하지만 그 점프 들어갔으면 아 발밑 출탄 예, 풍선연 단 다행히 리틀에서 살아 돌아가고요. 자, 엘더 쪽에서 지금 계속해서 깃발을 못 올리지 못하게 막아주고 있긴 하지만 예, 이태 따라 올라가주고 있고요. 자, 약 절반 정도 차이 나는 가운데 자, 의외로 땡신인 상대로 좀 비등비등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두 군데거든요. 두 군데거든요. 스타보이즈들 보면 리트릿이 좀 낫지 않을까. 자, 근접자 들어가고 근접자 들어가면 아 좋지 못했어요. 10억을 받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타보이즈들 갈렸고요. 여긴 어디요? 네, 병원이에요. 어떻게 된거요? 네, 선생님은 앞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지만 2티어는 올라가게 됩니다. 엘다는 이미 2티어 올라가서 팔콘 전차 등장하고 있고요. 굉장히 오랜만이네요. 일단 워헤머2 자체가 오랜만이야. 나한테 지금 되게 오랜만이야. 자, 레인저 분들을 쫓아가고 있지만 아, 팔콘 전차 대 워트로 팔콘 전차 대 워트로 마땅히 지금 오크 쪽에서 대기급이 없는 가운데 팔콘 전차 나오면 워츄로도 상대를 손을 쓸 수 없거든요. 왜냐면은 팔콘 전차가 워츄보다 세요. 간단합니다. 네, 세요. 그게 다예요. 대기급이 되죠. 자, 슬러가 밑에 달려가면서 지금 예 가드들을 하나둘씩 예 리트리스로 끊어먹고 있고요. 자, 여기 있는 파시언은 예 리트리 예 자기가 어디로 도망갈 갈 곳을 알아요. 역시 예지력. 한간에 빵상 아줌마라는 소문이 있는데. 잘 모르겠네요. 일단 가디언 한 번 더 뽑아주고 있고요. 3가디언 체제로 이제 예, 돌아서게 됩니다. 8군 전차 수정했고요. 자, 마땅한 대기갑이 지금 없기 때문에 지금 예 그래서 이 정도는 좀 맞아주면서 이거 내릴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예, 오크도 워추럭이 등장하긴 했지만 대기갑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슬슬 갈리지 않을까. 예, 8군 전차 기갑 상대로 강력합니다. 특히나 경찰형에게는. 자, 오크 오버스도 리트리트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요거 하나 떠붙이고 아, 오버스 사망. 오버스 리트리트 해놓고 충분히 발전기 파괴시킬 수 있는데 슬슬 2티어 올라가니까 실수가 드러나기 시작하지만 예, 탱크버스를 준비하고 있네요. 자, 지금 슬러가들로 워츠를 다시 한번 차량 수리해주고요. 예, 외국인 노동자 수준으로 지금 예, 수리하고 있죠. 그냥 지켜만 보는데도 예, 수리가 돼요. 장난 아니야. 역시 오크놀로지는 장난이 아니야. 자, 탱크버스터 등장했기 때문에 드디어 팔콘 전차도 무용지물이 됐지만 예, 엘다 쪽에서도 지금 브라이트랜스 웨폰팀이 등장했고요. 하지만 다만 다른 게 있다면은 예, 폭풍소년단이 있기 때문에 브라이트랜스 웨폰팀을 예, 꺾어내리고 워츠록을 등장. 자, 예, 브라이트랜스 웨폰팀 있는데 워츠록 그냥 한 대! 예, 너무 예, 레인저 분들을 없앴을 야, 같이 갔어야 되는데 애로사항이 꼽히네요. 자, 폭풍소년단 들어가서 브라이트랜스 웨폰팀 일단은 스턴 걸어주고요. 자, 브라이트랜스 웨폰팀 죽을 수 있거든요. 리트리 안 했어요. 이거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충분히 잡을 수 있는데 충분히 잡을 수 있었는데
거기서 스페셜 어때? 자, 여기서 근접, 근접 하나만. 자, 오히려 지금 파시어가 더 붙었어요, 지금. 자, 하나님이 도우셨네요. 자, 오크 첫 번째, 예, 1차 전투에서는 패배라고 돌아가게 됩니다. 자, 아, 지금 피해가 좀 심각하죠. 폭풍전지 걸레 쪼개 됐고, 예, 5축은 파괴가 됐고, 5축이 조금만 늦게 들어갔으면은 더 낫지 않았을까. 예, 폭풍전지를 먼저 들어가고, 역시 게임은 정찰이 생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제 한 번에 패전이 있었으니까, 예, 이제 방어를 하려고 이제 부랴부랴 움직여야겠죠. 3티가 먼저 올라가는 오크. 자, 팔콘 전차를 이제 파괴할 게 이제 탱크버스터밖에 없는데, 팔콘 전차도 은근히 세장거리가 길기 때문에. 자, 일단 세장거리 안에 들어오긴 했지만, 자, 명중률은 정말 하나는 정말 대박이죠. 예, 아는 게 없어. 자, 땡시님의 술탄도 제대로 복빛에 났고요. 이 뭐야? 자, 엘더도 따라서 3티어 마저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자, 가디언 지금 중심에다가 지금, 예, 에너지 실드, 예, 에너지 보호막, 예, 걸어주고, 중심에 있는 빅토르 포인트 보호해주고 있구요. 188대 334. 아직 빅토르 포인트 이제 오크 쪽에서 승리를 가기, 예, 많이 가지고 있긴 하지만 지금 3개째 다 먹히기 시작했어요. 슬슬 엘다의 기동전에, 예, 말리지 않고 있나. 어, 근데 그 사이에 발전기 테러. 이거는 좀 회심의 일격이었네요. 자, 엘더도 그럼 똑같이, 아, 이 자신의, 예, 에너지 실드를 가차없이 밟아버리는 팔콘 전차. 3티에 올라갔으면 이제 뭔가 하나 등장해야겠죠. 발전기는 일단 몽땅 다 털릴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자, 높은 데 등장하고 있는 오크. 하지만 기동전을 뭘로 지금 빅토르 포인트가 급하기 때문에 전투는 지금 오크가 충분히 가져갈 수 있어요. 자, 버스턴 걸어주고요. 자, 발, 술탄이지만, 예, 쉴드 걸어주고 지금 먹고 달려가고 있어요. 자, 발전기 아깝게 요거 놓치고, 지금. 예, 다 파괴시키지 못했으나. 엘다 쪽에서도 지금 발전기 테러하려면 테러할 수 있거든요, 지금. 자, 오크 다시 한번 뭉쳐서 제대로 한타전을 한번, 예, 각을 잡고 정도 잘 짜가지고. 내려가지 않게 잘 막아줘야 하고요. 빅토르 포인트는 이제 188점 대 285점. 3티어에 들어가서, 예, 에너지 보호막, 예, 동력자 하나 달아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슬러거들로 드디어 중심에 있는 빅토르 포인트 먹어주고, 오른쪽에 있는 빅토르 포인트, 포인트 먹어주면서, 다시 한번 오크, 제 역전의 기회. 자, 오크가 지금, 예, 눈망치, 통큰망치가 지금 등장했기 때문에, 지금 오크의 지금 화력이 지금 좀 범접할 수 없는, 예, 상태로 지금 들어오고 있긴 해요. 엘다가 지금 3티어 유닛을 지금 뭘 뽑는지가 지금, 예, 관건이긴 한데, 지금 발전기가 더 털려가지고 지금 전기가 없거든요? 센 전화장성 후세로 만든 오크. 와, 예, 뿅망치 한번, 예, 대박이네요. 뭐 한 축도 갈기니까 파시어가 죽을래. 자, 아이고, 예, 아직 그렇다고 미친 살 건 아닌데, 열정자만 보면은 좀 폴더보이지 쓰기도 충분한데. 슬러가들로 지금
자, 슬라가 들러 지금 지시켜주고, 슬라가 근데, 예, 위험하지 않나. 탈권 전체 덕분에 지금, 예, 엘리아 쪽에서 피해가 좀 더 적어요. 슬라가가 죽기 직전까지 가긴 했으나, 예, 노브노비에요. 사람 돌아가네요. 자, 오프 워버스 등장해서, 워스에게 추가적으로 워기를 달아줄, 예, 필요가 해요. 땅땅한 감을 달아주면서 일단 체력은 천대라전에서 떨어졌으나, 예, 데미지 다른 속도로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오크 워스 벌써 700점대, 600점대. 예, 나오자마자 리트를 해야죠. 레벨업까지 해주고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건 패턴 전차를 없애야 돼요. 지금 간대들이 지금 수리하면서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예, 애들이 계속 충원되고 있고, 예, 전투 회복 능력이 지금 빨라요, 굉장히. 전투의 복귀 능력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자, 2티 유닛들을 슬금슬금, 예,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있는, 예, 레인저, 예, 땡식님. 레인저 군대, 예, 길잡이의 장비 하나 달아주고요. 자, 스턴 걸어줘가지고, 오크, 지금 화시어를 상대할 게 아니거든요, 지금 높은 데가. 걸렸다 치면 지금 에너지 실드 같은 거 다는데 눈에 보이죠, 지금. 그 사이에 지금 레인저 군대 북쪽에 있는 빅트로 군대 먹어주고 있고요. 자, 한 대만 더, 한 대만 더. 진짜 한 대만 더. 한 대만 더, 한 대만 더, 한 대만 더. 아, 오, 락스! 아, 팔건 좀 파괴. 여기다, 오! 오! 야! 야! 10억을 받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라면서 하나부터. 예, 워버스 레벨 10님. 어우, 예, 갑자기 회심의 일격이었나요, 지금? 엘다브다를 다 갈았어요, 지금. 디케노 웨폰팀 등장하고 있고요. 자, 이제 부술 거 없죠. 지금 가디언이고 뭐 지금 레벨 1짜리 지금 살짝 덤비기만 하면 그냥 슬러가한테 썰리고요. 슬러가 지금 현재 레벨 4 풀업. 예, 땡식님 쥐지치게 되면서 경기 종료할 수 있겠습니다. 예, 녹화 종료하겠습니다.